back. 우리가 winner. 모여라 winner now. We about to put on a show. We gonna put on a show. We winner. 정점을 부셔 down. We about to put on a show. 지금 워낙 해외 시장에서도 드라마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서 위너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연기 연습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직접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위너TV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 화제가 됐던 상속자들을 패러디해보면 어떨까 해서 또 팬들과 대중들한테도 위너가 과연 얼마만큼 연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딱 떠오르는 건 남태현. 제일 안 어울리는 멤버가 아마 이승훈 군이 아닐까. 위너 멤버들은 드라마 상속자들 패러디를 통해 연기에 도전합니다. 안 봤는데? 난 봤지롱. 각자의 역할을 확인한 후 연습에 임해주세요. 연기하고 싶었다. 김탄 그거죠? 나 정말 연기하고 싶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네, 드라마 상속자들을 캐스팅되신 연기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제가 지금 오늘 네, 이 자리에서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디서 손을? 어. 벌써부터 몰입한 거야. 아, 여기 난 주인공 아니면 안 해. 예. 하나, 둘, 셋. 짜잔. 여기가 제일 좋아요. 특별 출연. 이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네, 먼저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 하나씩 말해봐. 차은상. 차은상? 이상한 욕심이야 진짜. 여주? 너 하려면은 정말 몰입을 해야 돼. 어, 그럼. 오, 역시. 오, 역시 프로야. 형은 뭐 하고 싶어요? 나 김탄님. 김탄? 김탄님. 그럼 둘이 키스해야 되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예행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양 사장님이요. 나도 무게 들으셨죠? 연습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어. 야, 니네. 죽고 싶으세요? 연습 많이 했어. 나 시민을 보여.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했어. 남주. 자, 재벌 2세. 탄탄탄. 아, 맘에 안 들어. 제일 훈남이야. 하나, 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해. 아! 뭐야? 뭐야? 아, 내가 남주였어. 아, 멋있는 거 지가 다 해. 내가 양 사장님 하고 싶은데. 아, 멋있는. 재미없다. 진짜 난 은상이만 걸리면 돼. 다음에 이제 여주인공 송민호. 송민호 송민호 송민호. 아싸. 안해. 자, 이제 명당 자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대박. 아, 뭐야 이러면은 약간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우와, 벌써 카피를 했어. 자, 유라의 아니야 빨리 까자. 싹 까. 아, 차라리 아빠. 이거 이거 주시지. 아, 차라리 아빠. 이거 이거 주시지. 그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닮아서 승부야. 예상됐어. 에이! 아, 뭐야? 아, 예상 이승훈. 아, 그냥 다 뜯을게요. 그냥 다 뜯을게요. 예, 그냥 다 뜯을게요. 아, 뭐야 이거? 예상대로. 캐스팅 잘못됐어. 아, 선생님. 아, 분장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 정신 분열 일어날 수도 있어. 내 안에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 연기했다가 친구 연기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씬 3. 현상 씨. 아, 잠시만, 나 진짜 앞날이 탐탐해 지금. 탑 배우잖아요. 오. 누구세요? 그건 그쪽이 아니라 내 질문 같은데. 저 잠시만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대본리딩한테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연기를 진짜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 오래 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한 거야. 아, 그래. 아직 캐릭터를 잡아가는 과정이야. 누구세요? 그건 그쪽이 아니라. 그건 그쪽이 아, 그거 약간 좀 새침해야 돼요. 그건 그쪽이 아니라 내 질문 같은데. 그건 그쪽이 아니라 내 질문 같은데. 누구니 너? 잘한다. 어이 없어. 그건 그쪽. 아, 못 잡겠다. 어떡하지? 망했다 우리. 아, 못 하겠다. 아, 이 드라마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얘를 화를 주체를 못하냐? 다 화내는 거야, 얘는. 형이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와. 오, 드디어 첫 대사. 드디어 첫 대사. 첫 대사. 첫 대사. 첫 대사. 나 맨날 이러고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지 마. 근데 너 눈썹 되게 잘 움직인다. 나 이러고 잘 까. 형.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 너만 보이지만 말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 사장님의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영상 많이 봤죠 입 모양에 맞춰서 똑같이 싱크 100%로 연기 연습을 했어요 인사만 하죠 인사만 인사만 하죠? 저 오늘 하루 4개까지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찬이 엄마 문장할 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 모르겠어요 이쁘긴 하네요 라헬 닮았네. 아 진짜 대박 예뻐. 어떡해. 전 영도가 됐습니다. 인사만 하자. 얘는 몰래. 어 이거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 오늘 인상보다 이쁘게 연기하겠습니다. 쫓겨나듯 떠밀려온 청학동에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생각은 가마솥밥은 실컷 먹겠네였다. 그리고 아주 잠깐 유배된 서자답게 반항이란 걸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냥 형의 당부대로 먹고 놀기로 했다.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오빠들이랑 같이 놀래? 쉬쉬쉬쉬 어디 가는 길이야? 어디 갈까요? 우리랑 같이 놀자고 어? 이쁜 날씨 다 좋아해? 내게 한번 말해보시대 우리 집 갈래?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이건 반값? 뭔데 이게? 드림조리 나쁜 꿈을 걸러주는 거 그 대나무 새 사이로 예쁜 꿈만 들어온대 예쁜 여자는 안 들어오냐? 됐어, 내놔!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남은상이래. 홍피한 우리 멀리 있어
몰라. 근데 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몰라.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내가 숨을 쉬게 하는 사람, 심장 깊이 새긴 사람 하나입니다. 나의 눈물 속. 빨리 왔네. 나 이제 가려고. 그건 그쪽이 아니라 내 질문 같은데 누구니 너? 크러쉬는 뭐야? 이 집 주인 약혼녀다. 누구냐고? 왜 여기 있냐고 몇 번을 물어? 뭐 하는 짓이야? 가봐. 집 주인 오기 전에 얼른. 아 근데 여기 나갈 문이 어디야? 한겨울밤의 꿈같은 시간이었어. 나는 이제 그만 사라진다. 어젯밤 꾼 꿈처럼. 안녕. 누나 언제 보아도 예쁜 누나 헤어스타일 어때 누나 난 누나뿐이야. 어이 어린이 너 지금 공공장소에서 무슨 추태야? 어이가 없는 상황. 형의 말투에 예담이 좀 당황. 여기서 링글링글 놀지 말고 또 여기 예쁜 누나 꼬시 집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해. 그래. 야, 너 잘났다. 가라, 가. 가, 빨리. 잘하죠. 가. 아, 왜 답장이 없어.
받으세요? 헬로우 시드니. 너 이러려고 번호 땄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뒤돌아 봐봐. 어이.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생각해봐. 혹시 네가 YG그룹 양현수 사장님 둘째 아들이야? 그럼 내가 연습생인 거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것도 알고 있었겠네. 남은상 혹시 나 너 보고 싶었냐? 보고 싶었다, 친구. 어서 와라. 긴장 풀어. 지금 당장은 어떻게 안 해? 인사만 하자. 애들 놀래. 찬영아 어디야? 나 지금 연습실에 와. 이게 웬 종합 선물 세트야? 야, 따라와. 감격의 재배는 끝난 거지? 근데 여기 입구가 어디야? 어디냐고? 오빠들 얘기 중이잖아. 이 길치야. 아침마다 설레서 어떻게 등교하냐. 내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JYP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너 우리 아버지랑 궁합도 안 맞잖아. 나 여기 앉아도 되지? 많이 먹어, 전학생. 우리 전학생은 국그릇이 뭔지 모르나 봐. 너도 많이 먹어라. 얘 봐.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하지마, 그러지마. 너 요즘 내가 좀 잘해주니까 방심했대, 그지? 죽여버린다. 너 대신 남은상을 물어보려다 내가. 내 이상이지. 나 좀 데리고 나가줘, 부탁이야. 어디 봐. 오지마. 옷 버려. 가만히 있어. 보게.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러지 마. 받아야 돼. 받지 마. 얘 나 한 달짜리 연습생인 거 알아. 다 안다고. 알아도 괜찮아. 받지 마. 어떻게 괜찮아. 소년도가 다 눈치챘다니까. 받지 말라고 했다. 여보세요. You want my destiny. 받지 말라는 전화 또 받아라. 나 도는 꼴 보고 싶으면 전화 건 새끼 죽는다. 난 중간은 없다. 말로 해. 이거 놓고. 무슨 일인데? 양탄이랑 선영도 지금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어? 뭐? 야, 야, 선영도 돌아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나오라고. 너는 그만, 그만해라. 아, 그만 써라. 애초에 소년도가 나를 왜 괴롭히는데? 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 나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제발 부탁인데 내가 신경 쓸 일 좀 안 만들 수 없어?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고! 너야말로 나 지금 가만두면 안 돼. 나는 나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어. 근데 소년도한테 뭔가 잘못 걸린 것 같고 넌 매일매일 불편해지고. 나 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무사히 월말평가 맞춰서 한 달짜리 연습생 꼬리표 떼고 싶어. 지금보다 딱 138원치 나오면서 살고 싶다. 그거 말해 나.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줘? 그럼 지금부터 나 좋아해. 가능하면 진심으로. 난 네가 좋아졌어. 나 지금 너 안고 싶으면 미친놈이냐? 죽는다. 머리 묶지 마라. 고무줄 내놔라. 많이 가려야 예뻐 너. 앞으로 이러고 다녀. 알았어? 하지 마. 누가 보면 어쩌려고. 되게 멋진 양탄. 먹을래? 그만 귀여워라. 죽을래 진짜? 엄살 부리지 마. 내가 이거 먹겠다고는 안 했잖아. 틈만 나면 진짜. 근데 내가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진도 너무 느린 것 같아. 진도가 느낀 모르죠. 우리 손만 안 잡았죠. 옥상. 이제 그 얘기도 막 하기로 한 거야?
아니 어쨌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지. 어디가 빨개져 갖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방금 내가 한 게 양탄이 앞으로 너한테 할 짓이야. 잡아주는 척하다 결국 놔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놔. 놓고 멀어져라. 미안, 팔이 미끄러졌네. 그럴 수 있지.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 왠지 이긴 것 같고. 잠깐 들어와. 야, 미쳤어? 너 아까 송영도랑 무슨 얘기했냐고. 너 설마 또 고백받았냐? 그럼 어쩔 건데? 등 돌리면 안 할 건데. 죽는다. 말대꾸하면 키스할 건데. 어쩌라. 그 다정하게 대해달라. 나중에. 나중에 언제? 몰라. 한 번만 더 때리지만. 느낌이 싸다 했어. 뭐 하는 거야 너네? 미쳤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 입 안 다물어? 니들 연애했니 그동안 나 몰래? 엄마 나랑 얘기해. 너 미쳤니? 너 돌았어? 한 집에 같이 사니까 여기 전부 네 집이다 싶어? 할 말 있으면 마음대로 이 방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니가? 우리 많이 놀랬지? 그만해 엄마. 얘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곤란한 애야. 이 정신 빠진 자식 지금 뭐래니? 사모님 그게 아니라. 넌 조용히 하랬지.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엄마가 얘한테 이런 거 싫다고. 아버지 들어. 조용히 하네. 가을. 이게 어디 가는 거야? 언제 왔어? 응. 양탄은 아예 갇혔냐? 3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경호원들 쫙 깔렸어. 탄이 되게 무섭겠지? 야, 뭐 이렇게 많이 가, 남은삼. 친구끼리 이런 데 하도 못해? 누가 친구래? 내가 왜 네 친구야? 선 긋지 마. 확 넘어버리기 전에. 은지야, 아니 어저께 미팅이 늦게 끝나가지고 미안해. 일찍 들어갈게. 더 겸손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더 일찍 들어갈게요. 응? 검세말이? 갑자기 검세말이 왜요? 검세말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은지야 이거 해야 되니? 알았어. 아빠 곰은 너무 뚱뚱해. 엄마 곰은 너무 섹시해. 애기 곰. 사장님.
아, 부장님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너 언제 들어왔냐? 앉아. 내 핸드폰이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복잡하지 않게 얘기해 줄게. 너 대체 우리 타니 왜 만나는 거니? 근데 거 내가 딱 너한테 열을 줄게. 그 열흘 동안 우리 타니랑 지지든 볶든 그 뒤 알아서 하시고요. 열흘 뒤에는 둘이 헤어져. 그리고 내가 박진영하고 유유 씨한테 내 얘기 해놨으니까 내 이 두 장의 캐스팅 카드를 줄 거야. 네가 JYP를 가던 안테나 뮤직을 가던 그건 네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해줄 때 알아들으세요. 미리 얘기해두지만 이 두 기획사의 캐스팅은 종신계약이야. 이게 딱 너한테 어울려. 알아들었어요? 너 지금 내가 심는 거니? 있을 것 같아서 연습실 다녀올게. 초콜릿 서비스입니다. 내가 주문했어. 파티에 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난 오렌지. 그래. 헛. 잘하네. 하나, 어? 하나 둘, 셋, 넷, 다. 아, 아. 네. 오, 잘해. 오, 잘해. 오, 오. 실력이 점점 늘어. 이거 언제 끝나는데? 이거 다 돌려줘야지. 야, 야, 와이라노! 뭔 일 있나? 그만하라, 처음 알아봤어. 이제 그만해. 환하게 웃어요. 내가 저글링 알바하는 이유는 개인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야. 개인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월말 평가시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야.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어. 사실 나 한 달짜리 연습생이야. 한 달짜리? 한 달짜리 연습생? 한 달짜리 연습생? 야, 양타! 전마 저거 한 달짜리 연습생인 거 알았나? 니도 속은 기가! 어, 속았어. 하도 센 척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떤다, 얘.
끝냈다. 반갑다, 한 달짜리 연습생 남은상. 난 서자 양탄이야. 떨려? 조금.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천년기가 여자라서 일단 제가 절 보고 좀 설레더라고요. 제 이상형이 그거예요.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네, 제 안에 여자를 보니까 이쁘네요. 아, 너무 이상해요. 이건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여자 다 똑같은 머리예요. 아니야, 틀려. 네. 목을 좀 풀어줘야 돼. 원래 좀 높게 가야 돼요, 원래. 앵구야. 어머, 언니. 너 남자잖아. 왜 그래? 이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아, 근데. 그죠? 여기 붙여라. 모두 모여라. 어머, 언니. 선생님 되게. 오, 대박! 대박. 어, 쌍꺼풀! 다 우리 한우씨이잖아, 첫씬. 그걸 여자 버전으로. 아, 그래? 당장 풀어. 지금 당장은 어떻게 안 해? 인사만 하자. 애들 놀래. 보고 싶을 때 영부야? 어서 와라. 싶어. 또 어떻게 하지? 인사만 하자. 애들 놀래. 헐. 내가 연주해요. 헐. 헐. 대박 예뻐. 이렇게. 이거 진짜 충격이야. 진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지금. 충격 먹었어요. 왜? 너무 예뻐서요. 나자도 이쁘죠 당연히. 어 이뻐. 어 이뻐. 여장 처음 해보는데 그걸 어머니 역할로 여장을 하게 될지. 태연이가요? 아, 어떡하냐. 아, 나 다리 엄청 두꺼워요. 스타킹이니까. 아, 진짜. 여자들 진짜 힘들어. 남자 그냥 바지 딱, 셔츠 딱, 마이 딱 그냥 간다. 어, 여자친구 같아. 너만 보인다. 아,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요. 오! 안녕하세요. 어, 나 더워. 잠깐만. 잠깐만. 야, 사귈래? 사귀자고. 난 그렇게 큰 여자들이 좋더라. 내 스타일이야. 남은상. 빠이 원망. 남은상아 지금. I'm a girl. 대사해요 빨리. 수고만 물어봐. 아, 사연이 뭐야? 있으신가? 아, 그래 이런. 그래 이런 느낌. 야, 이게 정말 약간. 뭐야, 너 진짜 여자 같다. 너 그냥 이렇게 살아. 숨 찬데요? 루즈도 한번 발라주세요. 밥을 먹어봐요. 새빨간색으로. 우성이 엄마의 화장실. 좋지. 섹시하고 완전 잘 나가는 게. 무슨 소리야? 러블리해. 고준이 스타일. 한 번씩 나도 여고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누가 더 이쁘게 나와. 이상한 여배우의 식사 시간입니다. 척하면서 뻥 치는 거야. 돌아서 뻥 치는 거야. 맞았다가 맞은 반동으로 치는 거야. 말 반동으로.
아이린이라는 캐릭터가 도도하고 새침하고 뭐야? 이건 누구의 밥상일까? 저 아닌데요? 여보세요? 끝났어요? 어. 봐봐 누구 전화야? 누구 전화야? 봐봐 엄마야? 아, 나 알았어 조용히 해보세요. 와,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연기를 도전하고 연기를 해본다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고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서 거울 보면서 가발 쓰는 제 모습이 좀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순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덤벼라! 존나 이거 이게 어떻게 까빼요 여자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더 예뻐 보일까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실제 그 촬영 장소에 가서 이제 은상이를 껴안았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니 계속 안 보시면 안 될지 죽는다. 괜찮아 우리가 주인공이잖아. 왕관에 실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그럼 YG 위너 상속자들 보고 싶었냐? 남자다운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상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지금 승은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물 케이크. 케이크 그거 2호로 하나 주세요. 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나 속옷을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발? 나 시간 없대. 아 진짜? 승윤아 미안하다. 나중에 줄 거라고 약속은 하지만 알잖아. 우리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승윤아 미안해. 케이크는 미라 누나가 산 거야. 우리가 산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샀다 해야죠. 다시 다시 다시. 케이크는 우리가 샀어. 뭐야 그건 또. 하나도 안 했거든요. 멤버들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